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비밀 한 가지 조은글. 행복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얼굴에 웃음을 자주 띠십시오. 팔을 높게 올리고 손뼉을 힘껏 치십시오. 힘차게 걷고 몸을 자주 흔드십시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연과 자주 접촉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주 떠올리고 사랑할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좋은 한마디, 힘이 되는 글 하나 깊이 간직하십시오. 좋은 공기 속에서 살거나 좋은 물을 계속 마시면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듯이 좋은 생각, 행복한 느낌을 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랑 나눔에 아까워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한마디씩 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